안녕하세요. 경혜TV의 경혜입니다.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인데요. 구독자님이신 니니님의 제안으로 냉동식품 처음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. 바로 냉동치킨의 황제 사슬제품입니다. 지난번에는 치킨 가래 얘기를 리뷰하였는데 오늘은 사세의 버팔로 스틱과 윙을 보겠습니다. 사세는 사랑이다, 윙이랑 봉 스틱이랑 냉동실에 전쟁이라도 10년 버틸 만큼 꽉꽉 채워놨다는 극찬을 하셔서 그날로 바로 주문했는데 큰딸과 작은아들이 너무 맛있다고 꼭 영상 찍어야 한다고 니님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. 버팔로 윙부터 보실까요? 닭의 몸통 중에 닭 아랫날개에 해당하는 부위로 1kg에 13,500원에 구매했습니다. 버팔로 윙은 여러가지 시리즈로 출시되어 맛과 크기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버팔로 윙 오리지널을 추천합니다. 오리지널은 버팔로 윙이라고만 써있습니다. 조리 방법은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5분 조리한 다음 200도 5분 더 조리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버팔로 스틱 일명 닭봉인데요. 닭의 몸통 중에 닭 윗날개 부분으로 1kg에 12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버팔로 스틱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시리즈로 출시되어 맛과 크기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버팔로 스틱 오리지널을 추천합니다. 오리지널은 버팔로 스틱이라고만 써있습니다. 조리 방법은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5분 조리한 다음 200도에 5분 더 조리하시면 됩니다. 아이들 간식이나 어른들 술안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.